애니게츠 같은 경우에는 편지 내용을 프린트한 게 아니라 악으로 찍어서 눈처럼 쌓이게 한 건데, 이 편지가 윤희의 편지나 준의 편지가 아니라 두 사람의 편지 한 문장씩 교차했어요. 윤희준, 윤희준 이런 식으로 대사가 되어지게. 네. 근데 사실 그냥 보면은 그냥 편지라고 느껴질 텐데, 이것도 이 영화 워낙 좋아하시는, 깊게 사랑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어떤 분이 보고서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기쁘죠. 네. 두 사람의 편지가 이렇게 교차된다는 게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화가 끝난 뒤에도 느끼고 싶어하는 감정을 정확히 타겟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셨을 때 문장별로 윤희의 목소리였다가 준의 목소리였다가 이러면서 속으로 읽으시길 상상했었던 때. 네. 타오르 여인 초상에서 제가 자막 작업을 위한 스크립트를 받을 수 있었어서 거기에서 셋이 둘러앉아서 밤에 읽는 변신의 그 대목만 그대로 옮긴, 나중에 영화 속 그림 그리신 작가님이랑 인스타그램에서 연락하게 돼가지고 여쭤봤는데 소품 자체는 그걸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 어떤 책을 가져다가 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변신 이야기지만 그 페이지를 제가 디자인하셨다고 하셔서 그대로 복각할 순 없으니까 대사가 책에 써져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네, 컨셉으로 만들었지. 연락하셨던 분이 엘렌 델메어. 아, 네. 정말요? 네. 엘렌 델메어랑 연락을 네. 하셨다고요? 그 작업을 보시고 다른 분이 이제 올려주신 거를 좋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에 올리셨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잽싸게 제가 그거 디자인한 사람인데 그래서 영화사 통해서 이제 전달드리고 굿즈도 네, 인사드리게 됐었어요. 아, 세니시아마 감독님도 이 배지의 존재를 다 알고 계신 거죠? 장난 아니네요. Think if you looked in anybody else's closet, you wouldn't trade your shit for their shit. You alright?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미드 90 배지거든요. 아, 네네. 이 컨셉이 너무 재미있어서 배지에다가 이렇게 영화의 장면을 모사하듯이 얹혀지는 스케이트보드 장면 연출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배경지와 디자인이 맞물리니까 이게 하나의 아트워크구나라는 체감도 확 들면서 소장 가치가 있겠다. 영화 컨셉을 뭐라도 하나 더 넣어서 하고 싶어서 항상 그 디자인 일을 받을 때도 배경지랑 가치 있는 작업을 한다라고 영화사에도 말씀드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되게 합이 딱 맞았을 때 기분이 되게 좋은데 이것도 그랬던 작업 중에 하나였었어요. 배경지 자체도 주의 일종이 되어 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People think you've been influenced by your parents. Somehow I've got to decide. Fee, talk to me. This young man thought I could answer all his questions, but he's dying. 그 주인공이 이제 기타를 치고 수혈을 거부하는 아이와 판사의 이야기라서 좀 두 가지가 세트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 기타 악보가 있고 그 주인공에게 쓰는 편지가 있어요, 이 인물이. 그래서 그 편지를 하나씩 같이 겹쳐서 네. 영화 속에서 이 노래 부르는 장면 굉장히 웅크한. 그쵸, 네. Oh man, okay, I'm just me. Well, so sweetie, I don't know if we ever figure our lives out. 그냥 배지 굿즈보다도 더 아이디어나 고심이 들어간 거를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요소들을 숨겨놓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거 발견해 주실 때 되게 기쁘기도 하고요. 이거는 담배가 여기 사이에 아래 이런 문구를 넣었는데, 그 이 주인공이 담배가 우리 때는 그러니까 몸에 나쁜 게 아니라 엣지 있어서 피웠다 이런 대사거든요. 사실 이걸 꺼내보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근데 그냥 프린트하고 그냥 저 혼자 되게 즐거워하고 이런 거 발견해 주시는 분 있을 때 약간 통했다 소름 그런 편이에요. 네. 저도 이거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꺼내볼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아 전화 갔잖아 니들 때문에. 더 썸머라고 성장영화 관련된 동네 출판을 하다가 네 권이 나와 있고 매 호마다 한 편의 성장영화를 다룬. 아 이게 1호구나. 네. 작고 얇은 책. 주신의 죽은 신의 파수꾼. 특히 이 파수꾼 편에 대한 애정이 좀 있으시죠? 네. 이 사진 제가 감독님이랑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편지에 실렸는데 사진 혹시 받을 수 있을까? 근데 감독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스태프 중에 누군가 있을 텐데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수소문해서 그
스크립터셨던 분이 이제 배우 세 분이랑 가서 겨울바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셔서 사진을 받아서 감독님께도 몇 년 만에 전달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한 장씩 펜진에 넣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한양의 시간 인터뷰할 때 여기에다가 동민 씨하고 재훈 씨 사인을 받아가지고 아, 소장 가치가 있네. 네, 동민 씨가 자기들의 처음을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코멘트를 써줬어요. 영상자료원에서 구니스 영화를 여름방학 특선으로 틀어주셔서 처음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보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막 인터넷 자료를 서칭하다가 그 구니스가 촬영되었던 그 로케이션 현장에서 살았던 감독 지망생이었던 분이 그 촬영 현장을 봤던 걸 이제 기록한 에세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랑 연락을 주고받다가 한국판 출간하고 싶다 이래서 한국판으로 출간한 책이고요. 아무래도 비디오 세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어드벤처 영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판은 이제 비디오 테이프 컨셉으로 디자인했었어요. 이게 일반 서점에 입점을 하기도 했어요. 되겠죠. 네. 많이 팔렸나요? 네. 상대적인 이야기라서 언제나 잘 팔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셋 중에서는 구니스의 판매수가 가장 많아요? 아니, 판매수가 가장 많은 거는 녹색광선이 그렇게 저렴한 책이 아닌데도 일단 디자인 장점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영화의 팬분도 그 에르노메르 세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베른 SF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구매해 주시는 것 같고 제가 이 책을 언리미티드 이전에서 사서 그때 한정으로 책갈피 주셨던 거 있어요. 네, 맞아요. 제 책상에 고유 포스터 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 전당 같다고 이제 얘기를 틈을 들었는데 책상에 그건 이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에서 이 그림으로도 그렸던 이 비 오는 날 엄마가 엘리한테 읽어주는 책 그것도 영화를 보고 그 책이 궁금해져서 찾아보다가 아주 고전의 한 단편이어서 그걸 번역한 책이 있고요. 또 녹색광선 이어서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나오고 이 헵타메론을 딴지에서 내셨을 때 그때 아직 완전히 딴지만의 색깔이 자리 잡고 있구나 만들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순간? 보람이요?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마치 이거 보람이 별로 없다는 듯이 그 트위터에 보면 네. 봉준호 감독님 짤 있잖아요 그거 사실 당연히 받으시는 분이 되게 만족해서 올려주시는 반응을 볼 때 기분이 좋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나 배우의 작품을 해서 내가 만족스러울 때 네, 그럴 때 기분인 것 같아요. 인터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